통삼겹 먹어볼까? 뭐랑 먹어도 잘 어울리는 고기지. 더 맛있게 바삭바삭 먹으려고 스테이크처럼 굽다가 집도 구울 뻔했지. 홍사운드. 맛있는데요? 그 여기 보면 갈릭이랑 바질이 막 잔뜩 뿌려져 있거든요? 여기? 그래서 얘는 향신료에 그 향이 같이 나서 좀 더 약간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괜찮아요. 맛있습니다. 그러면 얘랑 스파게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 어울려요. 제가 통삼겹이랑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?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, 커뮤니티에. 그때 다들 비빔면을 완전 추천해주셔서 비빔면이랑 먹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얘를 사다가 먹었는데 막 갈릭이랑 바질 향이 나니까 뭔가 그 서양 양식 이런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비빔면이랑 먹으니까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. 와, 이건 무조건 스파게티나 뭐 이런 서양 요리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페퍼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얘는 진짜 그냥 고기를 먹는 느낌? 우리가 좋아하는 매콤한 요리에 먹기에는 페퍼가 나은 것 같고 갈릭 바질은 이런 이탈리안 요리랑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아 참! 슬픈 전설이 될 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. 저 이거 구울 때 뭔가 겉은 한입 베어물면 바삭 소리가 나고 안은 이렇게 쭉 그 고기 씹는 소리가 나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약간 스테이크 굽듯이 구우려고 기름을 이렇게 두르고 높은 온도로 예열을 한 다음에 쭉 넣었거든요. 집 태워 먹을 뻔했어요. 불이 조금씩 이렇게 폭폭 하더니 갑자기 훅 하면서 주방을 그냥 막 불길이 막 이만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약, 그 뒤에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중약불에서 한 면당 4분씩 이렇게 구워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, 먹기는 좋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. 근데 옆에가 진짜 좀 이렇게 바사삭, 살짝 튀겨지듯이 해서 바사삭 소리가 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있긴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